우리가 코딩하는 ABC와 GAP 둘 다 상당히 좀 재밌는 특징이 있어요. 첫째, ABC는 최초의 암호화폐입니다. 최초의 암호화폐.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럼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암호화폐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ABC가 최초의 암호화폐라 그러면 이거는 암호화폐가 아닌 거죠? 네, 아닙니다. 는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있던 모든 코인 등 지금까지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녹화한 2019년 5월 20일 그죠까지 등장한 모든 크립토 커런시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커런시는 아, 낫 커런시. 그러니까 크립토 커런시는 커런시가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냐니까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강제력이 없다는 거죠. 강제력. 그 사용에 대한 강제력. 그 사용에 강제력이 없다. 예를 들어서 저 전에 예를 들었습니다만 편의점에 가서 제가 만 원짜리를 편의점 주인에게 줬어요. 근데 편의점 주인이 만 원짜리 1년번호를 보더니 끝에 숫자가 나하고 안 맞는 숫자, 나의 운세와 맞지 않는 숫자라고 해서 그 만 원을 안 받겠다 라고 하면은 그건 불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게 강제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통용의 강제력, 통용을 강제하는 통용, 어떤 뭐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화폐의 정의예요. 화폐의 정의. 화폐의 정의는 이게 뭐냐니까 어떤 교환의 수단, 뭐 가치 축적의 수단 등이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화폐라고 하는 것은 화폐를 이용해서 물건을 사거나 또 물건을 팔거나 하는 어떤 상거래의 어떤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화폐입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화폐의 가치가 상승할 것 같다. 그러면 아무도 그 화폐를 안 쓰겠죠. 아무도 안 쓴다. 왜냐니까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오르는데 그걸 내가 왜 써요? 그죠? 쓸 이유가 없죠. 그리고 만약에 화폐의 가치가 하락할 것 같다. 그러면은 누구든 서로 먼저 쓰려고 그러겠죠. 서로 먼저 써서 없애려고 하는. 그죠? 가치가 상승하면 아무도 안 쓰고 가치가 하락할 것 같으면 아무도 안 써서 서로 써서 없애, 먼저 나의 수중에서 없애버리려고 할 것이고. 왜냐니까 가지고 있으면 계속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내 가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한다. 그러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얼른 써버려야 되겠죠. 왜냐니까 물가 계속 상승한다고 하면은 반대로 디플레이션 물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그러면은 돈을 쓸 이유가 없죠. 현금을 꼭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모두 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화폐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됩니다. 경제학적 측면이에요. 경제학적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모두 화폐 사용에 영향을 미치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여타 올트코인들, 올트코인들은 이러한 경제학적 원칙에 아무것도 해당이 안 돼요. 그죠? 만약에 비트코인,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할 것 같다. 그러면 제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편의점에서 콜라를 사 먹을 이유가 없죠. 현금 써야죠. 비트코인은 꼭 쥐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비트코인의 가치가 하락할 것 같다. 그럼 얼른 팔아치워야 되죠. 그 화폐로서의 교환의 수단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화폐의 제1 역할이 교환의 수단이고 그 다음에 제2 역할이 가치 축적의 수단인데 1번의 숨이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이제 법적 측면입니다. 법적 제도적 측면, 경제적 측면, 경제학적 측면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도 그 통용 사용의 강제력도 없고
경제학적 측면에서도 화폐로서 기능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애시당초. 그죠? 그러니까 기존의 가상화폐 혹은 뭐 암호화폐, 기존 가상화폐라고도 하고 암호화폐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용어 잘못된 거예요. 화폐가 아닌데 어떻게 가상화폐가 될 수가 있고 화폐가 아닌데 어떻게 암호화폐가 될 수가 있어요. 화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요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런데 ABC는 다르다 말이죠. 우리가 지금 코딩하는 ABC는 최초의 암호화폐입니다. 왜냐니까 법적 강제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ABC는 실시간으로 피아트 크런시 C는 실시간으로 거의 모든 종류죠. 그러니까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류의 피아트 크런시 종류의 국적통화 시로 전환되도록 설계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 역시도 급격하게 오르거나 내릴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니까 ABC 자체의 ABC의 가치는 그러니까 자산에 연동돼 있어요. 기저자산 대표적인 것이 피아트 크런시입니다. 피아트 크런시 말고도 다른 자산도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연동 엔화라든가 뭐 원화라든가 달러화에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연동시키는 건 아니고 조금 연동시키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나중에 뭐 좀 금융공학적으로 좀 다른 측면을 또 설명드릴 텐데 어쨌거나 ABC의 가치는 기저자산 그러니까 일반적인 돈, 한국 돈에 연동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국 돈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급격히 하락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고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급격한 상승 하락 비트코인처럼 뭐 가격이 뭐 600만원에서 그 다음날 700만원 되고 그 다음날 뭐 500만원 되고 400만원 되고 이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치가 안정되어 있는 거죠. 가치가 안정 따라서 화폐로서 화폐의 기능 즉 교환의 수단이죠. 교환 수단을 수행할 수가 있죠. 그러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니까 그러면은 한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지금 한국의 원화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미묘한 갈등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 한국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한국 돈을 기저자산으로 하고 있는 ABC의 가치도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ABC를 먼저 얼른 써려고 하지 않겠느냐. 한국 돈을 기저자산으로 하고는 ABC를 빨리 쓰고 N화나 달러화를 기저자산으로 하는 ABC로 갈아타려고 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되진 않아요. 왜냐니까 ABC는 바로 갭이라고 하는 갭에 의해서 구성된 하나의 머니풀을 기저자산 그러니까 특정한 국가가 아니라 특정 국가의 특정 통화가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거는 아직도 따로 설명될 겁니다. 머니풀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도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거 다 금융공학 개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행될 때는 한국의 원화를 기반으로 해서 ABC가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발행되는 시점에 그 한국 돈이 머니풀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머니풀 속에는 한국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엔화도 들어가고 중국의 위안화도 들어가고 필리핀의 페소죠. 페소, 태국의 바트화도 다 들어가 있어요. 희석된단 말이에요. 희석되고 중화됩니다. 중화되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한국 돈의 가치 하락과 무관하게 ABC의 가치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오히려 달러 가치보다도 더 안정된 가치를 가지게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럼 ABC는 내가 이걸 ABC로 자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투자 자산, 가치 축적의 수단 그리고 투자 수단 세 번째 기능 투자 수단으로서의 화폐 가치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 그렇지 않아요. 또 거기에 대한 방법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의 주제는 그 내용은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교환수단, 가치축적수단, 투자수단으로서의 경제학적 측면에서 화폐의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ABC는 설계가 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설계한 거예요. 그렇게 설계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만든 사람이 그렇게 설계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갭에 대해서도 또 추가적으로 한두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갭도 마찬가지 상당히 재밌는데, 갭은 최초의 무인 자율 운영 은행으로 구성되어 설계된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은행으로 되는데 금융 시스템이라고 해요. 금융 인프라로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은행이 아니라 말은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에 보니까 은행으로 이름은 적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금융 인프라입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얘는 은행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은행의 기능. 은행의 기능이라고 하면 수신과 여신이죠. 수신과 여신. 그리고 보유자산의 투자. 그리고 정부의 재정정책의 집행 등이 은행의 기능이에요. 요 기능을 수신이라고 하면 예금을 받는 거고 여신은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의 기능. 그러니까 각종 뭐 생명보험, 건강보험, 뭐 재난보험, 화재보험 등등의 보험 기능을 또 수행하도록 구성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증권사 및 거래소 기능을 또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또 자세하게 항목별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과 증권, 증권거래소, 그리고 자본시장의 기능. 총체적으로 말하면은 자본시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전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자본시장의 어떤 총체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은행이지만 은행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행과 보험과 증권사가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갭은 그걸 하나로 통합한다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을 무인 자율 운영 방식.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스스로 운영하는 오토노머스라고 보통 합니다. 오토매틱하고 달라요. 오토매틱은 자동은 자동인데 사람이 조작을 좀 편리하게 한다는 의미고 오토노머스는 사람이 아예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계된 것이 갭이에요. 그래서 갭도 상당히 특이한 형태의 금융 시스템이고 ABC 역시도 종래의 암호화폐나 국적화폐와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뭐 1000개도 넘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 모두와 다르다는 거죠. 그 모두와 다른 최초의 암호화폐 화폐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 있는 최초의 무엇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설계하고 코딩해 나갈 거라고 하는 것 요즘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